안녕하세요.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영양팀입니다. 암 진단 후 올바른 식사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암 환자의 영양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 진단 후에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수술로 인한 위장관 기능의 변화와 함께 항암 방사선 치료에 따른 식욕 저하, 메스꺼움, 설사 등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체중 감소, 면역력이 저하되며 영양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영양 관리, 왜 중요할까요? 암 질환과 치료에 대처할 수 있는 컨디션 유지, 치료 부작용의 최소화, 감염 위험의 감소, 항암 치료로 손상된 세포 재생을 위해 건강한 식사 생활을 통한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암을 치료하는 특정 식품이나 영양소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사로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식품의 종류와 영양소의 구성에 따라 곡류,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유지 당류로 나뉩니다. 과잉 섭취 주의가 필요한 유지 당류를 제외한 다섯 가지 식품군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요령을 알아볼까요? 일반적인 식사는 밥을 기본으로 합니다. 매끼마다 절반에서 한 공기 정도의 밥을 먹도록 하며 섬유질이 풍부한 도정하지 않은 현미밥이나 잡곡밥 등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어렵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 음식을 씹기 어려운 경우에는 흰밥을 선택합니다. 식사량이 부족할 때에는 곡류식품인 빵, 떡, 감자 등의 간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곡류식품을 간식으로 먹을 경우 달걀, 치즈, 우유 등과 같은 단백질 식품과 채소류 등을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및 항암, 방사선 등의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세포 재생과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치료 중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거나 입맛의 변화로 고기나 생선의 섭취가 어렵다면 달걀, 두부, 치즈 등을 대신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식중독 발생이나 기생충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기와 생선을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채소와 과일은 어느 만큼 먹는 것이 좋을까요? 매끼 두 종류 이상의 채소 반찬과 매일 1에서 2회의 과일 섭취를 권장합니다. 식이섬유 섭취를 위해 통째로 먹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치아가 좋지 않거나 쉽고 삼키기 어려울 경우 다지거나 갈아서 먹도록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있는 항산화 물질들은 각기 다른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만큼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은 우수한 칼슘과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하루 한두 잔 정도 섭취를 권장합니다. 우유가 맞지 않을 경우 두유, 치즈 등을 대신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식사는 밥을 기본으로 하지만 암질환 또는 치료에 따른 부적응으로 기본 식사가 어려울 경우 죽 또는 미음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죽이나 미음은 밥보다 열량이 떨어지므로 식사 횟수를 4에서 5회 정도로 늘리거나 간식을 2, 3회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을 섭취할 때도 채소찬과 생선, 두부 등의 단백질찬을 함께 섭취해야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반찬 섭취가 적을 경우 적절한 단백질 보충을 위한 살코기, 흰살 생선, 두부 등을 죽의 주 재료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고형식을 쉽고 삼키거나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액상 상태의 음식인 미음 등과 같은 유동 식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쌀가루를 기본으로 부드러운 채소류, 육류, 두부, 견과류 등을 곱게 갈아서 쌀 미음에 섞어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보충을 위해 주스 형태의 영양 간식이나 영양 보충 음료를 이용한 간식 섭취를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식사 관리에 대한 오해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섭취와 민간요법을 이용하면 암이 치료될 수 있나요? 민간요법은 과학적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며 수술 후 섭취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과도한 민간요법은 식사량 증가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 기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약이나 즙, 달인 물 등의 섭취는 금해야 합니다.
붕어즙은 붕어찜으로, 버섯우린물은 버섯나물로 섭취하는 편이 좋습니다. 식품은 그 자체로 식사에 포함하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두 가지 식품을 과량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을 위한 좋은 식사 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암 환자분들의 식사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